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역시 가성비 좋은 중고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2019년식 더 K9 3.8 2륜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의 구매 포인트는요,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것과 320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베이지 내장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세는 2,900~3,000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자,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직접 센터 가서 엔진을 새 걸로 교환했어요. 엔진 새 걸로 교환하고 그 외에 뭐 가스켓류, 오일류 다 해놓은 차량입니다. 일반 부품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자, 하지만 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 시 기아 오토큐 센터 가셔서 무상으로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자, LED 라이트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턴 시그널로 순차 변등이 되고 있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마찬가지로 휠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자, 후미등도 굉장히 멋지고요. 자, 순차 점등 일반 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자, 반대편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타이어 트레드는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타다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휠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자, 다크 그레이 색상에 우리 실내가 베이지 내장재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좋죠.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면 몰딩도 다 리얼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 우드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겸비가 되어 있고요. 나파 가죽입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나파 가죽 조수석 시트와 운전석 시트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을 추가해 놓으면 인터랙티브 무드 조명이 손을 갖다 대면은 자, 밝아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켜서 좀 밝게 해 놓은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차량 거리를 설정해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와 함께 쓰시면 굉장히 편하죠.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전자기용 밑에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죠.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선 이탈 표시도 되고 키로수도 표시가 되죠. 그리고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더 K9부터 이 사각지대 카메라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하죠. 차선 변경하실 때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키면은 이렇게 사각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시고요. 자, 키로수는 118,065km입니다. 11만km입니다. 12만km의 보증이 끝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엔진을 전체 다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118,000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 시 2,000km 내에서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엔진 미션도 보증이 가능하고요. 룰로밀러 하이패스 유보 기능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화질을 깨끗하게 잘 나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프로토 에어컨, 키는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빼놨습니다. 이 겨울에 키가 붙어 있으면 차에 넣어놓으면 배터리 방전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전자 기어봉도 이렇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요. DIS, 그 다음에 후석 전동 커튼도 있죠. 자,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한 번 더 누르면 올라오고요. 후석 전동 커튼 많이 찾으시거든요. 자, 뒤쪽으로 가서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프론트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기본 옵션인 차량이고요. 자, 스크래치 방지 역할을 해주는 스틸 몰딩, 그리고 트렁크 공간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가 있고요. 자,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 찰 시 법적 보증을 해드리니 너무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 좋은 더 K9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인 신조차로 하는 거, 그리고 베이지 내장재로 되어 있고요. 32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엔진 다 교환을 했고 점검을 싹 맞춰놓은 차량이라 크게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2019년식 더 K9 3.8 2륜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1만 8천 키로입니다. 자, 가격 궁금하시죠? 이 차의 가격은요, 2,70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옵션도 풍부하니까 빠르게 문의 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